오늘 오후 4시 10분쯤 부산 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소방당국과 목격자에 따르면 불이 난 집에 살던 거주자 3명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숨졌고 나머지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불이 난 집에서는 화염과 함께 검정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으며 협소한 아파트 주차 공간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